생기면 위험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림을 보시면은 대장은 크게 네 분대로 나눠 보면은 오른쪽에 상행 결장, 좌측에 하행 결장, 그다음에 S자 모양의 S자 결장, 그리고 항문과 연결되어 있는 직장이 있습니다. 특히 상행 결장은 우리 좌측에 있는 결장보다 내경이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종양이 잘한다 하더라도 장이 막히는 증상이 잘 안 생기고 아무래도 진행이 많이 된 경우가 많을 테고요. 또 우측 결장은 증상이 늦게 발견되기도 하지만은 우측 결장에 발견되는 대장암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나쁜 유전형을 가진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 대장암은 또 이런 사람이 더 위험하다.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가? 허리둘레 굵은 뚱뚱한 사람이 위험하다. 허리둘레 굵은? 중년? 굵은 뚱뚱한 거 아니야? 중년 뭐 남성 혹은 여성일 텐데. 맞습니다. 예, 중년 여성입니다. 중년. 아, 중년 여성. 예, 맞습니다. 중년 여성이고요. 대장암이 왜 중년 여성에서 위험한가 이거를 말씀드리면 이 자료를 보시면은 그 65세 이상 암 발생 순위가 여성에서 가장 대장암 발생률이 1등입니다. 반대로 남성인 경우에 있어서는 65세에서 대장암 발생률은 3위가 됩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은 중년 여성인 경우에 있어서는 폐경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폐경이 오게 되면은 여성 호르몬 분비가 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내장병을 좀 늡니다. 그래서 대장암 발병률이 여성, 특히 중년 여성에서 많이 높아지는 겁니다. 아니 남성들 같은 경우는요 술 먹고 막 맞아. 과식하고 야식하고 막 이런 뭐 모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남성들이 많은 줄 알았는데 여성은 단지 폐경되고 나이 먹었다는 이유로 내장 지방이 끼었다는 이유로 이 대장암이 걸릴 확률이 있다. 억울해. 저 65세 이상이잖아요. 억울해요. 남자 65세 이상에 모임 없어요. 다 끝났어요. 모임 다 끝났어. 아 뭐야? 저 때는 여성들이 모임이 많아요. 맞아. 아 이게 지금 그 맞네요. 네. 남녀가 조금 바뀌는 시기이기도 하죠. 우리 선배들 보니까 모임 없으시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문영민 씨 아까 전에 어머니께서 또 대장암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특히 가족력도 대장암은 한 3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직계 가족 중에서 대장암 있는 경우에 특히 부모, 형제, 자매 중에 혹시 암 환자분이 있다 그러면은 본인은 일반인보다 한 두 배 정도 대장암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미리 대장 내시경 하는 게 좋고요. 네. 특히 50세 전에 주변에 대장암 환자가 직계 가족 중에 있다 그러면은 그 전 한 10년 전부터 내시경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